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KB손해보험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기존 유병자 보험은 500만원까지 2대 질병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KB손해보험에서 어제 아침부터 1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가 가입이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500만원까지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요. 2대 질병은 1000만원까지 구성을 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8만원부터 시작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6만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도 못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돼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일한 상품으로 최저금액 3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되는 메리츠 화재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이 상품은 중세에 끝났는데 한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현재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부터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KB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상품 구성이 되지만 최저금액 3만원부터 좀 더 낮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갱신형이 아닌 무해지 20년나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에 앞서서 제가 2대 질병 특별 연장에 대해서 8월 30일까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얼른 저한테 전화주시면 어저께 KB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저께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최저보험료가 남성은 8만원, 여성분들은 6만원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가입을 안 하시고 놀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이 상품은 최저보험료 3만원부터 가입이 되시니까 얼른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능력 있으신 분께서 왜 유병자 보험에만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일단 유병자 보험은 일반 기본형,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 외에 부담보 없이 가입이 되시고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적,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한적,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모두들 가입이 되고 바로 보장이 되니까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가 5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단지 500만원 상향 조정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토록 연락주고 그 다음에 가입을 원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 시 100%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뇌졸증이 있는데요. 뇌졸증은 68.4%가 뇌졸증 진단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손해보험에서 뇌졸증에 대해서 진단비는 나오지만 뇌혈관 진단비에서는 거의 가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뇌출혈 진단비가 있는데요. 뇌출혈은 거의 생명보험에서만 취급을 하고요. 9.7%이기 때문에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거 가슴이 답답하고 쫄깃쫄깃하고 갑갑하면 거의 심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진증 진단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답답하면 거의 다 허혈성 심장진단비에서 진단비가 100%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심근경색은 11.4%예요. 통계치에 의하면요.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물론 보험료 저렴해요. 근데 제가 14년 동안 영업하면서 심근경색 진단받은 사람 딱 한 명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심혈관 질환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한다는 게 딱 확률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0에서 1000만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가입에 목이 마른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질병 코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뇌질환 범위는요, 뇌혈관이 100%예요. 질병 코드가 10개고요. 그 다음이 뇌졸증이에요. 확률적으로는 65%인데 뇌졸증 진단비는 I60부터 66까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증, 뇌경색, 그리고 I64, 뇌경색이에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뇌경색과 그리고 I67, 기타 뇌혈관 진단이
가장 확률 쪽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추럴인데요. 내추럴은 I60부터 6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9% 미만이기 때문에 내추럴 거의 가입을 안 하시고요. 여유가 되시면 내조증, 좀 더 여유가 되시고 병력이 없다 보면 내혈관 진단비 100%를 가입하시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아요. 허혈성 신장질환도 100% I1에서부터 I25까지 6개의 진단 시 지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I20 협진증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은 확률적으로 10% 미만인데요. I21서부터 I23이기 때문에 솔직히 급성 걸린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협심증을 탑재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번에 유병자 보험에서 말일까지 앞으로 보름 남았는데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사양 조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메리츠화재에 직접 설계를 해봤어요. 40세 남성 여성, 50세 남성 여성, 그 60세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44,960원이에요. 20년나 구입되면 하는 게 가장 많이더라고요. 무해지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전에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고요. 20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생긴다는 구조로 설계를 저렴하게 해봤어요. 일단 기본 계약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100만원, 그리고 상해 80% 후유장애가 100만원, 질병 80% 후유장애가 100만원. 이 세 개가 가장 의무 계약이고요. 최소 금액 100만원에서 솔직히 옆에 보시는 보험료가 3개 합쳐서 26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15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1500만원, 모두 합쳐서 44,960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은 똑같고요. 36,070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장 내용은 똑같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50대 남성 기준으로는 58,090원이에요. 예,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1500만원 각각 구성이 되고요. 역시 20년나 90대 만기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성분은 50대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죠. 41,800원으로 구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77,950원. 이 역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1500만원으로 예, 무해지로 20년나 90대 만기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 53,37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KB손해보험과 보장은 똑같지만 최저보험료 3만원부터 구성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뭐 메리츠화재 설계사나 KB손해보험 설계사는 아니에요. 법인대리점 본부장이기 때문에 어느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보험료 대비 좀 저렴하고 보장 구성이 좀 알찬 상품을 추천해야 된다면 메리츠화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리츠화재 유병자 2대 보험 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상해 사망 100만원, 후유장애 80% 상해 100만원, 그리고 질병 80% 후유장애 100만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수술비 1500만원, 허혈성 진단비 1500만원, 허혈성 수술비 1500만원 이렇게도 구성이 되시고요. 이 외에도 5대의 기타 수술비와 그 나머지 티약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병자 보험하면 이 2대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제가 간략하게 최저보험료로 구성을 해봤고요. 20년나 90대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 가입이 가능하시고 무해지 보험료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 20년 갱신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기준은 44,960원, 여성은 32,070원이고요. 50대 같은 경우는 58,090원, 여성분은 41,800원, 그리고 60대 기준으로는 77,950원, 그 여성분은 53,370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2주간 시간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유병자고 말 그대로 병력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암만 아니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다들 가입이 되세요. 얼른 연락 주세요.